지금부터 2012년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있어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간 재외투표소에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밖에 기다리시는 선거인들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10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첫날인 5일 오클랜드 영사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는데요. 한국보다 4시간 빠른 뉴질랜드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게 된 사람은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십니까? 아, 영원스럽죠. 저도 지금 얼마 무슨 뜻이 의미인지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까 일부러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갔고, 저도 이번에 이제 생애 처음 투표거든요. 가지고 일부러 더 열심히 일어났죠, 일찍.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아, 매우 기쁩니다. 지금 투표하기 20분 남았는데 기다리고 있죠. 저 굉장히 특별하죠, 저한테는. 그,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이쪽 뉴질랜드로 왔어요. 왔는데 쭉 한국에서 투표하다가 작년 4월, 올 4월 달이죠. 올 4월 달에 투표율을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비록 재외국민 신분이지만은 어떤 조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떨어질수록 어떤 이제 한인사회 발전에 또는 뭐 안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또 꼭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좀 서둘렀습니다. 한번 총선에서도 이제 한번 여기서 투표를 했고요. 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아직도 20대가 많은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그런 의미에서 20대가 좀 분발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벌써 오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30분 전에 왔는데 네, 잘 되기 빌고요.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번 대선 때나 저희 젊은 20대, 30대의 그 정치 참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외국에 있지만 좀 더 청년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고 어떤 것이 정말 민주화인지 어떤 것이 정말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가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당하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외국민으로서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이렇게 일찍 교민들과 함께 투표한다는 것이 전 세계 재외국민들 볼 때 뉴질랜드 우리 교민들의 위상을 좀 더 이렇게 확고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모든 설비 준비나 모든 상황은 잘 준비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기다리고 계시고요. 국회 전번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교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저 참석을 좀 꼭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선거 투표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오늘 그 시차 관계 때문에 오클랜드 분관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그 투표를 실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 선거 접수를 마치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고 오늘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투표가 계속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의 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1층에다가 주차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편한 시간에 오셔서 투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돼요? 첫 번째부터 어쨌든 했는데 좀 늦었어요. 네. 어떠세요? 투표하시고 나니까. 네.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좋은 미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 오클랜드 분관에서 총 2,599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예, 공간은 어디서든지 대사관에서 영사관에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곳으로 투표하시고 12월 10일까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재외국민선거 투표하고자 등록했던 사람들은 빠짐없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코이TV 노영래입니다.